3차 시내 면세점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롯데와 SK 등 국내 5개 대기업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면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특허 수수료까지 20배 인상되면 더 이상 축배가 아닌 독배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밤 8시 서울 시내 3차 면세점 심사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현재 티켓 3장을 놓고 국내 5개 대기업이 경합 중입니다.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은 롯데와 SK네트워크스는 재탈환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점을 강남권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5년간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최신원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를 능가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며 5년간 6천억 원 투자를 밝혔습니다. 재도전에 나선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를 후보 지역으로 선정하고 5년간 500억 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면세점에 진출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신세계와 HDC 신라는 각각 3,500억 원과 2,000억 원을 투자해 관광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유통업체 빅5가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은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수백억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20배 인상할 방침입니다. 현재 면세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면세점 심사는 최순실 게이트에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